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말씀. 잠언 17장 이제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을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저는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자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많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죄인이 된 것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삭과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 같은 자가 있고 야곱과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에서와 같은 자도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을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빛이 이 땅에 임하였다. 어둠에 임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반겨하고 기뻐하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빛과 어둠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엄밀하게 구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복음을 구별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영분별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해요.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주사.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기업,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그리고 하늘의 기업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죄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잘 알아야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하는 자와 땅의 말을 하는 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래야 알 수가 없고 오히려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빗나간 화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빗나간 죄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길을 주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 지혜 없는 자는 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 없는 자, 이 지혜 없는 자를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명철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없다라고 말하는 하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자 또는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준 게 없다는데 자꾸 믿는 믿음을 다른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지혜 없는 자예요. 내가 이제 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십자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있다라고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남의 손을 잡는다 그랬는데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손뼉을 친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손뼉을 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손뼉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지혜 없는 자가 하는 말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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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행하지 않는 자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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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자기도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다 지혜 없는 자인 거예요. 손뼉을 친다. 그러니까 지혜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 우리가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진정한 친구, 참 친구, 나의 진정한 형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친구가 되어줬고 진정한 형제가 되어준 거, 이거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형제가 되어주고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들었을 때 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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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손을 잡는 거죠. 다시 손을 잡는 건 뭐예요? 화친한다 또는 함께 뭔가를 도모한다. 함께 뭔가를 도모함으로써 같은 길을 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화친하고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손을 잡아야 되는 건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손을 잡는데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어떤 자이냐,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그래야지 그 사람과 함께 도모할 수 있고 그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이 된다는 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아. 이 사람은 믿을만해.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할게. 보증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돼야지 잘못 보증 서면 큰일 나는 거죠. 아,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리고 보증을 섰는데 그게 거짓 복음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보증을 서서 다른 사람들을 여기에다 이끌어다 놨는데 이게 틀렸다. 그러면 뭐죠? 다른 사람까지 다 지옥불에 같이 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틀린 말을 하는지 맞은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맞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확실하게 가르쳐주시는 이 확실함이 있지 않으면 보증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보증을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못 박으라고 시켰을 때 바리새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또 뇌물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못 박고 서서 일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들이 다 뭐예요? 지혜 없는 자인 거예요. 누구하고 손을 잡았어요? 바리새인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보증이 된 거예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요한에서 4장의 1절로부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구약을 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에게 보증을 쓰고 있느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할 때 2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아니면 부인하는 영 그것으로 분별을 하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또 이것만 갖고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을 하는 잘못된 복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들로 오신 이유,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 이거를 말하지 않고 이것이 단 하나의 복음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만 말하는 것. 요한일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말을 듣는 사람이냐 아니 듣는 사람이냐 이걸로 또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상 말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말할 때 우리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영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영분별은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이 내게 오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내 영의 눈이 밝아져야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 안 만큼 분별이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살리는지 아닌지 이게 내 눈을 열거든요.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야 눈이 열리지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지 않고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가면 눈이 안 열려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영으로 내 심령에 들어가서 내 심령을 살리면 눈이 열리지만 말씀을 지식으로 들어서 머리만
빠지고 하나도 마음에는 변화가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 사람은 눈이 안 열려요. 분별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아는 척을 하고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가 됩니다. 똑같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어떡하나 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고 잘못 배운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가르쳤는데 잘못 배운 거든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점점 더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말씀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거든요. 말씀에 빛이 임했는데 어둠의 영이 계속 역사를 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알아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왔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내 안에 왔는지는 내 마음이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분별하여 압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오면 그 진리를 붙잡고 미혹의 영을 내가 쫓을 수 있죠. 분별해서. 근데 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니까 내가 쫓지를 못하고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진리의 영이 와야 돼요. 진리의 영이 와야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진리의 영이 와야 영의 눈이 떠지고, 지혜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복음을 분별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말씀과 내 처해야 할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잘 분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자는 진리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의의 길을 선택해서 계속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과 왜곡된 것을 절대 붙잡거나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다툼을 좋아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이제 의의를 행하며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도 공의의 판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공이고 십자가가 내 눈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눈으로 보든 마음으로 보든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니 의를 이루게 되고 사람을 볼 때 우리 형제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빨리빨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 아닌지 빨리빨리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듣고 나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또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뭔가 아닌 것 이걸 다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인데 아닌 것 같으면 거기에 동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분별하여 거기다가 보태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을 같이 한다는 거는 보태는 거거든. 말을 내가 했을 때 죄에 동참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가 죄를 짓지 않냐도록 내가 그걸 돌이키느냐. 내 말이 그걸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인 것 같은데 아닌 게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들어야 돼요. 빨리 듣고 빨리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잘 분별해서 내가 이 말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그것을 바꿔서 선한 말로 바꿔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성 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종교적으로 서로가 말이 다르다고 다퉈도 안 되거든요. 성 얘기를 더디하라는 건 말을 대꾸를 대척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피하시면 돼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가 그것을 못 들으면 피하셔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성내기는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절대 손잡으면 안 됩니다. 대적해서 싸워도 안 되고 손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혹 내가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고 원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은 늘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나에게 찔리고 아프고 그래서 듣기에 거북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냐 아니냐를 빨리 분별하면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안 받아야 되잖아요.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말은 절대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말, 넘치는 악을 뱉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아시죠? 참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더러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풀은 말들 가지고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주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로부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지혜와 총명이 하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들과 다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투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거예요. 땅에서부터 온 것이고 시기나 다툼은 오히려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이 사람은 마음의 문, 마음을 높이는 교만한 자,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 자기 집의 문,
우리의 집의 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의 문, 하나는 마귀의 집의 문. 인류는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문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그것을 높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자기 마음을 높이는 교만한 자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파괴를 구하는 자인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자, 교만한 자,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내 유익을 구하고자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돌아보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내 주장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너무 강하게 뱉지 마세요.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몰고 내가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지.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게 맞고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냐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사님이 그렇다니 권사님이 그렇다고 하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다툼이 안 일어나겠죠. 에이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딱 다툼이 일어나요.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파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져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주장을 함으로써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문을 높이지 말는 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워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거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마음을 높이는 교만, 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내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다고 전혀 생각지 않으면서 내 주장을 내세웠다면 아 이게 교만이고 거만이구나 라고 아시고 이제부터는 말은 더디하라 그랬죠. 듣기는 빨리 듣고 말은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 이거 오늘 여기다 새기세요.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요. 또한 지혜로운 자를 잘 분별하려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어요. 바울이 한 거를 우리 두 군데만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믿음의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랍니다. 모든 것을 가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그 말은 내가 내 몸을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이든 내게 다 행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얼마든지 다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가 모든 것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가 음식을 말하고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즉 우리 육체에 지금 먹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 육체가 먹는 것이 내 육에는 유익하고 내 배에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나는 먹는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음식도 폐하고 육체도 폐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 몸은 주를 위하여서만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몸이 주를 위해서, 즉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음란을 행하기 위해서 있지 않게 하라는 것, 즉 세상의 더러운 것을 여기에다 담아서 더럽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행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지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몸은 더럽혀진 마귀의 문을 높이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그렇게 그 몸을 더럽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높이고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문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다 라는 이 말씀은 캐시라는 말인데 완고하고 거짓되고 삐뚤어진 사람. 마음이 굽었다는 건 거짓되어져서 굽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이 자기의 생각에 완고해지고 고집은 우상 숭배와 같고 점치는 것과 같고 그래서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깨트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트려서 부들부들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란 의미는 그러니까 완고하고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구부러진 말을 하죠. 잠언서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15절에 갑자기 재앙이 내려서 멸망에 이르고 살릴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굽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굽은 자는 그 혀가 패역해서 마음에 패역한 것을 품고 항상 그 입이 패역한 것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판단을 말하고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자기는 뭔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삐뚤어진 말, 완고한 말, 거짓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혀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입술이 생명이 나오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입술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삐뚤어진 자구나. 내 심령에 생명샘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샘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좌를 내 심령 안에 딱 좌정하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셨다면 입술이 패역한 입술이 아니죠. 비뚤어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말하는 생명샘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냐,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말을 뱉고 보면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삐뚤어진 입을 말하고 있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이게 옳다라고
자꾸 해가지고 왕관 입술이 돼가지고 그렇게 패역한 말을 쉼없이 하는 사람, 어느 날 홀연히 멸망이 임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패역한 악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고 그래서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다는. 우리는 그래서 입을 다스린다는 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을 다스린다는 건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생명샘이 있어서 꿀같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내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여기서 누구를 생각하면 좋겠냐면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루에 아버지 엘리 제사장, 홈니, 비느하스 며느리 다 죽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29절로부터 3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딸과 내 조상의 집 딸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엘리 제사장이 왜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하는 악을 제지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게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경외하는 자면 나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들을 멸시하겠다 이 말이에요. 경멸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중에도 그 엘리와 그의 자손들은 환난을 그 처소에서 보게 될 것이다라는. 즉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그 가계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르침이 자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미련한 자로 살아서 결국은 이 미련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근심을 아버지한테 줍고 그 아비에게 낙이 없게 하고 미련한 아들을 둔 바람에 한날에 그 가계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악은 무엇이든지 제하려고 하고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만약에 홉니와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잘못 행한다면 매를 쳐서라도 가르쳐야죠.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신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경배받으실 분이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죠.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고 심령의 근심은 어디서 옵니까? 잠언서 10장 28절을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이 의인의 소망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소망을 가졌느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는데 그 영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의인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21장 15절의 말씀에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응답이 오다 보니까 즐거워지고 뭔가 내가 얻어야 할 것들이 얻으니까 즐거워지고.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3절에는 그 주를 경외할 때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의 즐거움이세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면 주님의 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이 땅의 어떤 쾌락을 따라서 즐거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셔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근심, 심령의 근심은 어디서 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절대 세상 근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세상에 근심이 있으면 다 어디다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한 뇌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물, 선물이 어떤 때 뇌물로도 번역이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뇌물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심령이 메이게 되어져요. 심령이 근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면, 또 사람을 상대할 때 의로 행할 수가 없다면 선물 받은 거 돌려보내세요. 주 안에서 우리는 받은 선물이 뇌물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십자가 복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전서 6장 10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의지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미가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미가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 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래요. 그래서 입의 문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삼손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입의 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문 이거 잘 지켜서 아무에게나 가서 개에게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안 됩니다. 이웃을 믿지 말라는 말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친구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친구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아니면 내 품에 품은 여인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나눠주고 줄지언정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기대하면 실망만 와요. 오늘 24절 말씀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여기서 명철한 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죠.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4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나가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이 땅에, 이 땅끝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이 땅에 있고 이 땅끝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둔다라는 거죠. 25절의 말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한다.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벌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 사함이 없다.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로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말을 잘못해서 혹시라도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되면 안 돼요. 말을 아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을 아끼는 자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잘 아끼고 그 다음에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한 요건 좀 잘못 해석이 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삼가며 명철한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삼가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삼가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리지 않게 되죠. 내가 모르니까 말을 안 하니까.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가진 신뢰한 자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하면서 욥이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겠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하면서 그가 한 말 4절의 말씀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님은 내게 알게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을 함부로 뱉어서 말의 실수가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말을 더디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식이 있는 자는 입술을 잘 다스려서 말을 삼가고 아끼는 자다. 28절 말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기서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하고 있으면 현명하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고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입술을 닫고 있는 게 유익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척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고 모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게 좋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뭔가 안다고 말했는데 그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지혜로운 자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말씀으로 해버리면 망신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또 지혜 말을 하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서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미련한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입술을 잘 다스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게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입을 잘 다스려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해서 말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께 묻고 말하고 훅 하고 나오는 거 절제하고 스스로도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를 잘 분별하여서 함께 가야 할 동료를 선별해서 손을 잡으시고 우리 믿음의 길, 지혜로운 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을 말하는 입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말은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것만 말하고 내 주장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손을 잡으시고 보증을 쓰셔도 확실한 것을 보증을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옳다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맹세를 쉽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가진 자를 잘 분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여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또 사람이 옳다 생각해서 손을 잡고 또 보증을 선다 할 때 진실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폐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도록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주신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어디를 가든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 칠 수 있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듣기에는 빠르고 말하기에는 더디고 성내기에는 더딘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말을 잘 분별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 하나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또는 입의 말로 잘못 깨달아 알아서 정직한 자를 잘못됐다고 말하고 위인을 잘못됐다고 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외에는 주여 입을 열지 말게 하시고 또 아는 것이 있다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과 그것으로 다투는 자도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에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듣는 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받지 아니하는 자하고는 말씀으로 다툼을 일으킴으로써 의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입술이 되어지고 의의 열매만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의 자가 되게 하시고 입술을 잘 다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